야, 너는 니네 형이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인데 너는 왜 맨날 스머프냐? 얘기도 돼. 얘기도 돼. 잡지들에다가 난 이걸로 집을 살 거야. 에너지 펀드, 디스트레스 펀드,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보다는 인생은 한방 떡상. 반짝반짝.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뇌생남, 저희 친형 김반석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내 이름을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형이랑 나랑 문제적 남자 나왔던 거야. 그 다음이 미원이 522만이야. 형이 그 대상 기업을 이겼다고. 문제적 남자 나가고 전후에 김반석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 사실 그 문제적 남자를 나가게 된 게, 그 안에서 좀 튀고 싶다. 아니, 형, 난 수포자잖아. 그래서 너무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렇지만, 우리 형은 이렇다고 데리고 온 거지. 그 방송이 질이 굉장히 좋았어.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던 거지, 대중적으로. 나는 완전 수포자인데, 형 덕분에 내가 좀 이미지가 착하게 좀 된 것 같아. 뭔가 뇌생남으로. 난 뇌생남은 아닌데. 네가 살살 꼬신 게 얘기도 돼. 얘기했지? 아무도 안 볼 거다 이거. 시청률이 너무 낮아서 지금 1%도 안 나오고 케이블이고 케이블이고 아무도 안 볼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퀴즈 같이 풀자. 동생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겠다 해서 간 건데 초반에 한두 달은 좀 재밌게 네이버에 내 이름도 쳐보고 내가 이거 생각을 못했던 게 유튜브에 평생 남는다라는 게 나 이제 강과를 했던 거지. 편집된 영상들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보기 시작한 거. 사실 그치, 그때보다 그치. 네가 내 동생인 것도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알았고. 근데 부담도 좀 되긴 하겠다. 내가 먼저 얘기 끊으진 않지. 제 동생이 알아봐 주길 바라나요? 아니 그럼 일하기 훨씬 쉽겠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약간 좀 대면대면 하고 아이스브레이킹 하기 쉽겠네. 아무튼 형이 나오기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했던 걸 아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 앉아있다는 게 난 너무 고맙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대로 물어보고 싶어. 형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 십몇 년째 물어보고 있는 질문. 너무 어려워. 형.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네. 내가 하는 일은 국내에서 다양한 기관들 우리 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유치를 시키는 거지. 지금 여기 이 펀드 투자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주식 채권 쪽은 아니고 대체 자산. 주식 채권을 빼고 나머지는 다 대체라고 보면 돼.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좀 위험 자산보다는 전통적으로 좀 그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하는 건데 뭐 부동산, 중견기업의 회사 채권이라든지 그 아야 너무 전문적. 잠깐만. 뭐냐? 아니 형 왜 내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15년을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포기할만 하지 않을까? 부동산이 있구나? 에너지 펀드? 디스트레스 펀드?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 뭐 번역을 한다고 해서 알고 있는 건지도 알고. 울렁거린다 막 속이고. 형 알지? 나 재테크 성적표 최악인 거. 혹자들은 물어봐. 야 너는 니네 형이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인데 너는 왜 맨날 파란 세상만 보니? 너는 왜 맨날 스머프냐? 이런다고. 개 잡지들에다가. 아주 파랗게 돼서 내가 형을 찾아갔지. 야,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1년에 한 10에서 15%가 날 수 있다. 그딴 거 말고 두 달 안에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되는 거. 인생은 한 방! 그런 거를 떡상! 떡상! 동료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그치. 부동산을 하라고 그치. 했었지. 그리고 나는 말을 안 듣고 비트코인을 샀지. 그 재미 좀 봤어? 저거 비트코인을 샀으면 됐는데 알트코인을 샀지. 아... 그래서 망했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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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형은 뭘 제일 먼저 보고 투자를 해야겠다. 아 이거 괜찮다. 나는 애플폰을 쓰기 때문에 애플폰 주식을 한 개를 사.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키 주식을 하나 샀고 전기차를 살려고 해서 전기차 주식. 아니 다 재수 좋게 그냥 고르는 것마다 잘 된 거 아니야. 왜냐면은 나 정도 너 얼마나 막 패션에 관심 없고 막 이런지 알잖아. 나조차 관심 있고 나조차 하는 회사의 제품이라면 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내 물건, 내가 쓰는 것들 공부도 좀 나름 해보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 나중에는 돈 어차피 어떻게 벌 것이냐 사실 주식이라는 건 지금까지 돈 어떻게 벌었냐 보다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 거냐를 진짜 그러니까 형은 투자를 한 거고 나는 투기를 한 거구나.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그렇지. 두 배, 네 배 난 이걸로 집을 살 거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형은 그냥
진짜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 마인드 세팅부터 달리해야겠구나 진짜. 떡상! 형은 원래부터 수학을 잘했어? 우리는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났잖아. 나도 형이 받았던 교육을 똑같이 받았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가고 형은 이렇게 갔을까? 주입식 교육. 우리나라 교육을 정말 난 잘 따라갔던 사람이라서 되게 부담스러워서 수학 진짜 멋져한데 남들보다 더 수학을 잘한 것도 아니고. 형 잘했잖아. 형 중학교 때 국영수 3년 동안 3개 틀렸잖아. 똑같이. 영국에서 수학동시대에 4등 했잖아. 그거 선행 학습을 다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나의 열등감은 시작됩니다. 나는 공부를 안 되겠구나. 난 뭘로 해야 되지? 그래서 배우의 꿈을 꾸게 됩니다. 어린 보석이.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여기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의 어떤 교육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나처럼 진드러니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거지. 조져서 공부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좋은 교육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너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맞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너한테 물꼬를 튀어주셨어. 맞아. 그래 넌 연예계 쪽에 맞아, 어떤 맞아. 끼가 있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폭 지원을 하겠다. 형도 이제 아빠가 됐잖아 두 아이에. 자녀 교육을 할 때 형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 나는 내 자식들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긴 했어. 뭐야? 나는 내 자식들이 어떤 세상이든 비대면의 세상이든 위드 코로나의 세상이든 아니면 뭐 메타버스의 세상이건 그 안에서 되게 서바이버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왜 세상의 위너가 아니라 서바이버라고 잡았어?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를 막아주고 싶은 거지. 다시 말해서 주식이랑 똑같아. 잘 되면 좋잖아. 근데 안 되면 싫잖아. 그러니까 난 싫은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녀 교육 서바이버라는 거는 이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고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질문 던지는 사람. 우와. 끊임없이 남의 의견을 찾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잘 살지 않을까?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빠들은 원래 그래? 그렇게 고민해? 그러면 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될까? 우리 새끼들을. 난 그냥 우리 아빠 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 예전에 그냥 나 두 살 많은 나의 형 너무 형이 확 어른이 돼버린 거야. 그치. 나는 물론 연예계에 있으니까 최대한 나는 안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나는 늘 피터팬 같은 마음으로 가족과 일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게 남자에게 엄청난 거구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단어는 책임감이야. 근데 이 책임감이 결혼과 동시에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면서 이게 커진 거지. 너 운동 좋아하니까 알 거야. 한 시간을 뛰었어. 그런데 5분 더 뛰는 거. 오. Taking an extra step. 오. Taking an extra step further. 이거 딱 한 발짝 더 내딛는 거 있잖아. 오. 그게 사실 원동력의 책임감이었다고도 생각이 들고. 청산 유수야? 아 5년 뒤에 나 이불킥 할 것 같아. 아니야. 너무 놀랬어 형. 원래 우리가 형 소주 한잔 하면서 한 얘기가 그치. 다르게 들렸어 오늘. 형제로서 또 같은 남자로서 선배로서 많은 걸 배워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제 마무리 해봐. 형이 한번 해봐 오늘 형이. 대한의 보석 채널 내 스타일대로 클로징 해봐 기회를 줄게. 진짜 싫어. 어우, 자 레디 액션. 네, 오늘 콘텐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 안의 보석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반짝반짝 같이 시작. 반짝반짝 안녕. 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나 이거 수트 입을 줄 알고 일부러 엉키한 게 입고 있는데. 가발 입어? 그래, 좀 전문가처럼 입어주면 안 돼? 전문가 얘기해야 돼? 미안한데 위에만 갈아입고 좀 왔어. 그래도 잘 나와야지. 중후한 느낌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작아 보이지. 내 안에 보석을 찾는 여행에 널 초대해.